군광호 모차입니다. 블레어를 위한 가이드 블레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 깁슨 파이어버드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연주자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연주자는 블루스록의 전설 조니 윈터입니다. 조니 윈터의 파이어버드에 대한 사랑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깁슨 커스텀샵 조니 윈터 1964 파이어버드 V는 조니 윈터의 가장 유명한 파이어버드의 복제품입니다. 마에스트로 비브롤라를 탈거해 막아놓은 구멍부터 피카디의 색이 바랜 파이어버드 로고, 리듬 톤노브에서 누락된 반사경까지 놀라운 수준의 디테일과 정확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호가니 날개가 달린 9겹의 마호가니 월넛 네스크루 바디, 트랩조이드 인레이가 채용된 인디언 로즈우드 플랫보드, 2개의 알리코 5 파이어버드 픽업, 클래식 벤조 튜너, 머피랩 맞춤 제작 폴라리스 화이트 마감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어스 가이드에서는 깁슨 커스텀샵에서 제작되는 조니 윈터 1964 파이어버드 V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은총씨 연주를 통해 조니 윈터 파이어버드 V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물론 뭐 이렇게 이 요즘에 이 깁슨에서 1,000만 원 넘어가는 기타 같은 경우는 어렵게 보이는 기타는 아니에요. 어렵게 보이는 기타는 아닌데 그게 보통들 이 레스폴, 이제 머피랩에서 이제 에이지드 작업이 적용이 돼 있는 레스폴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을 넘어가죠. 근데 제가 이제까지 본 파이어보드 중에 가장 비싼 모델입니다. 네. 물론 이제 전 세계에 있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진짜 빈티지한 모델이라든지 아티스트가 사용했으면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있겠지만 이렇게 양산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커스텀샵에서 제작돼서 나온 신품 기준으로 가장 비싼 파이어버드를 지금 옆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세워놓고 머리밖에 안 나오지만 꼭 세워놓고 싶었다 우리가 한총 씨가 계속 저번부터 원 오브 카인드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세워놓고 촬영을 하고 싶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립니다. 이 저희가 영상을 시연 영상을 보내드리겠지만 카메라에 안 남겨요. 그리고 은총 씨도 계속해서 사진을 찍는데 아 이게 왜 안 남겨. 짜증을 내고 외관을 보면 일단은 헛소리가 한번 나고요. 두 번째는 사운드 듣는 순간 또 헛소리가 납니다. 저는 이제 이 스탠다드급의 파이어버드를 한 두 대 정도 사용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대를 사용을 하면서 깁슨의 기타 중에서 가장 유니크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저의 정설이었고 장가를 가면서 아홉 대의 깁슨을 팔면서 마지막에 남겼던 기타가 파이어버드였어요. 원래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파이어버드도 팔고 이제 깁슨 커스텀을 레스폴 커스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 파이어버드는 안 써본 사람은 있는데 한 번 써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묘한 매력을 가진 기타입니다. 거기다가 이 조니 윈터, 조니 윈터라는 연주자는 이 롤링스톤 매거진에서 이 100대 기타리스트를 뽑을 때 항상 상위에 랭크가 되는 기타리스트고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게 뭐랄까 칭찬밖에 할 수 없는 기타. 네. 그리고 이 기타를 이외로 직원들이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정 씨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지금 지갑이 조금 얇아서 그렇지
돈을 모아서 살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타입니다. 처음에 이 사장님이 주문을 했다 그랬을 때이 제정신인가? 1,300만 원짜리 파이어보드. 근데 모델을 본 모든 직원들은 이거는 굉장히 금방 팔릴 것 같다. 완성도가 너무 높다. 사운드가 미쳤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타는 제가 기타리스트인데 이런 마음 든게 처음이에요. 안 치고 그냥 저 이제 집에다 그냥 두고 싶고, 뭐 물론 공연 때 무대에서 쓰면은 더할 나위 없이 멋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제가 파이어버드 기타를 써본 적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뭐 딱히 뭐이 기타에 대한 어떤 뭐 추억이라던가, 아나저 기타 한번 꼭 써보고 싶다라는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없고, 예전에 그 스타보우라는 밴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타 치는 정현영이라는 맞아요. 형이 그 메인으로 금색 쓰죠. 골드 파이어버드 치는 그런 추억만 지금 있지. HR 랏 하시고 계시는. 근데 이제 근데 이 기타는 뭐 일단은 외향에서 준 압도적인 이거는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이게 실제로 오셔서 보셔야지 저희가 막 사진도 찍고 뭐 영상도 뭐 기타면서도 다뤘겠지만 안 담깁니다. 절대 안 담기고 소리도 마찬가지고 과연 이 앰프가 이 공간을 울려서 저희가 늘57 다이내믹으로 봤기 때문에 공간에서 울리는 맞아요. 이 소리는 못 맞아요. 담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또 반대로 말하면은 또 이제 다이렉트한 사운드를 담아내니까 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도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지만 사실은 앰프는 몸으로 부딪혀서 느낄 때가 제일 이제 시원한데 그런 부분부터 해서 제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시그네처 모델도 딱히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깁슨에서는 늘 좋아하던 게 그냥 레스폴과 그리고 이제 335 이 정도인데 이 기타는 미쳤다. 진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2022년도에 제가 이거보다 더 미친 기타를 볼수 있을까라는 정말 퀘스천 마크가 뜰 정도로 이거는 그러니까 기타로서도 너무 소리도 훌륭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1,300만 원에 지금 뭐 파이어버드를 태워? 이상하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그냥 보는 순간 그냥 그래 이건 1,300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소리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다시 초반으로 돌아와서 이건 오브제로서도 완벽한 기타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냥 벽 이제 벽에다가 망치질 해가지고 그 벽에다가 고정하는 이제 저희 샵들 오면은 이제 있는 그 기타 스탠드 있잖아요. 요런 거 말고 벽에다가 걸어놓고 조명 하나 딱 써놓으면 뭐 아니 이게 뭐야? 저희 이제 버즈비 식구들이 깁슨의 어떤 레스폴도 아니고 이런 특정 기타에 이렇게 다들 흥분한 맞아요. 걸 처음 봤어요. 흥분한 건좀 드물어요. 병호원 선생님도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기타 촬영할 때 시연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그 이제 좀 찍어달라고 막 사진도 찍고 막 쳐보면서 막 너무 좋아하시면서 동영상도 찍어달라고 그래서 막 병호 선생님도 와 이러면서 가셨거든요. 근데 병호 선생님이 웬만해서 잘안 그러시는데 이게 지금 저희 지금 버즈비에서 가장 난리 난 기타입니다. 이 모든 직원들이 만약에 우리가 꽁돈 진짜 꽁돈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되고 이게 전혀 우리의 지금 경제 저거에 아무런 그게 없다고 했을 때 다들 이거 살 거예요, 아니라니까 경제에 타격 있는 친구들도 지금 뭐 적금 붓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로 이게 저희가 그냥 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물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오늘 이상한 얘기를 계속 네. 악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악기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를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다. 소리도 좋고 외관도 아름답다. 그래서 더할 말이 없어서 오히려 이런 감정적인 우리들이 막 지금 감정적으로 얼마나 흥분이 돼 맞아요. 있는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굉장히 큰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주고 사운드에서 두 번째 엄청난 감동을 주는 파이어버드. 그리고 마지막 깁슨이다. 깁슨이다.
아, 깁슨이다. 그냥. 그래서 이 네. 멋진 기타를 저희가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희는 다른 주제를 갖고 셀베크슬 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가고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